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맨헤드워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 곡을 가지고 인프피 추천 밥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인프피의 좋아하는 밥송을 얘기를 해드리는 인프피 밥스 올타임송 7번째 시간으로 호주의 락밴드 맨헤드워크의 다운 언더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락밴드, 호주의 락밴드인데요. 보컬과 키보드, 베이스, 기타, 드럼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진 락밴드입니다. 1981년도에 비즈니스 애즈 유저리라는 앨범을 가지고 데뷔를 하는데 이 앨범으로 빌보드를 완전히 씹어먹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그래미에서 호주 밴드로는 아마 처음으로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강타를 했던 그런 곡이었죠. 이 맨헤드워크라는 뜻이 뭘까요? 바로 직장인이란 뜻입니다. 이 맨자가 E입니다. E 보시면. 그래서 이 MAN, 맨의 복수형인데 맨은 남자들이고 이 복수형은 남자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at work, 직장에 있는 남자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맨자가 대명사로 쓰이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맨 at work,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면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직장인입니다. 바로 록밴드 이름이 직장인이란 뜻이죠.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이 1981년도에 나왔던 데뷔 앨범이 Business as usual이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냐면 평소와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인이 평소와 다름없는 일로 앨범을 냈던 것이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데뷔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 수록된 Down Under가 굉장히 히트를 했죠.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곡입니다. 아마 아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신나고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아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곡을 추천합니다. 이 다운언더라는 뜻은 뭘까요? 그럼 다운언더가 바로 아랫동네라는 뜻입니다. 이 아랫동네에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호주입니다. 이 호주를 랜드 다운언더라고 하면 호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의 가사에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나라, 브뤼셀, 인도 봄베이 등을 다니면서 호주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사대로 뮤비가 이어지게 되는데 뮤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영상 더보기란에 꼭 한번 들어가셔서 뮤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198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올드하죠. 그런 걸 감안하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0년도를 대표하는 호주 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맨헤드워크 제가 추천합니다. 이 곡의 가사를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보시면 가사가 Traveling in a pride out combi 이렇게 말합니다. Traveling in a pride out combi. Pride out 무슨 뜻일까요? 튀겨진 이런 뜻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그런 것처럼 프라이드 아웃 튀겨가지고 나온 콤비. 콤비는 봉고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캠핑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트래블링 여행을 하고 있다. 콤비로 콤비 봉고차를 타고 튀겨진 그러니까 완전 햇빛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진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어. On a hippie trail head full of zombie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가사가요. 그게 뜻이 뭐냐면 히피 트레일, 히피들이 여행한 그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헤드 풀 오브 좀비, 이 좀비의 슬랭어인데 좀비라는 뜻이 마리화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마를 풀, 가득 찬 헤드, 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을 해석을 해드리면 히피가 여행했던 길을 따라서 대마초를 가득 피우고 내가 캠핑카를 타고 뜨거워진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어. 그 뒤에 가사가요. I met a strange lady. 어떤 여자를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상한 여자를 만났는데 She made me nervous. 예. Made me 요거는 뭐냐면 나를 만들었다 요렇게죠. 그 뒤에 형용사가 오는데 nervous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상한 여자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여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She took me in a, gave me breakfast and she said 이렇게 말합니다. 내를 데려가가지고 give me breakfast 예, 아침을 줬는데 그리고 she said 말했어. 그 여자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Do you come from land down under?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 아래 동네에서 왔니?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가 Where woman grow the and Man, plunder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where이 down under를 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glow 빛나고 man 남자가 plunder 약탈 약탈하는 그 아래 동네에서 왔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아침을 주면서 말한 것이죠. 여자가 빛나고 남자들이 약탈을 한다는 그 호주에서 너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이요. Can't you hear thunder? 이렇게 말합니다. 너 들리니?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니? thunder. 그 뒤에 가사가요. You better run, you better take cover. 이렇게 말합니다.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도망가는 게 좋을 거야. Better run, 도망가는 게 좋을 거야. Take cover.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자가. 굉장히 재미있죠? 첫, 이, 1절에 가사를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 남자가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어보는 거죠. 아, 너 호주에서 왔구나. 근데 천둥 치는 소리 들리니? 빨리 도망가렴.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2절, 3절. 요게 2절은 브뤼셀에서 어떤 남자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3절은 인도에 가서 또 만난 이야기. 이렇게 되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후렴이 굉장히 재밌죠. Can't you hear, can't you hear better thunder? 이러면서 재밌는데 꼭 한번 이 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프피 팝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영상 더보기에 가셔서 꼭 한번 이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한 오늘도 음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